부처님 원래는 부처님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 앞에서 수행자는 유회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래도 부르지 말고 춤도 추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 그렇고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청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는 올해를 이제 송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좋지 않았던 일들 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또 모든 악업을 다 떨쳐버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좋은 일만 그런 일만 다 신년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법회를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격식을 갖추면 또 딱딱해져. 부처님은 격식을 갖추도 가만히 미소를 띄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온갖 재롱을 다 떨어도 부처님은 가만히 그냥 싱거시 웃고 앉아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져서 막 울고 불고 해도 부처님은 싱거시 웃고 계신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 항상 예여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부처님 앞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오늘 송년을 하면서 모든 안 좋았던 일을 다 떨쳐버리고 새해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한바탕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지켜봐 주시고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많이 있게 이렇게 해주기를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믿죠? 저를 믿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불교대학에서 배웠던 거 부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 왜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마음껏 즐겨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저쪽 건물에서 법당에서 할 때는 또 너무 좀 좁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세가 또 힘들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첫평 되는 그런 대극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 의자에 앉아서 무대를 멋있게 꾸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하면 이렇게 망년회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주지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내고 가세요. 그리고 부처님 아무 허물을 안 줍니다. 허물이 안 되고 오늘 하루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스님도 일체 그거 가지고 시비 안 할 테니까 부처님도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그 아름다운 악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웃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드릴까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아따 보고 참 인물이구나. 양승민 군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다음 무대는요, 우리 전공반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주 불교대학, 우리 전공과장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준비한 무대에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어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박수로 다음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전공반의 무대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나가 하셨습니다. 자,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 그렇습니다. 호암 지태 주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가는데 돈이 있겠죠. 누가 희가 해차에 흔난다고 못 침터
정말 싫은지만 한보따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길을 막는 새벽 한계 동굴 아래 두고 떠나간다 선발산에 소나무들 활소리에 깨기 전에 아리랑 고개만 넘어가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보랏물의 울림처럼 인생 해로 홀로 떠돌아간다 졸인 눈물 뿜어들고 지친 걸음 재촉하니 보솔처럼 거듭냈냐 귀찮아 사람 헤어지고 잊은 사람 또 만나고 되고 보솔처나 귀찮아 돌아보세요. 수량에 지면 달려가니 차차에 몸을 싣고 당신이 멀리 멀리 여러분 다 이제 두 손머리에 몰려주시고 다 힘차게 박수 어우 뒤에도 분위기가 좋고 아 좋다 떠나가면 눈물을 찍고 돌아오면 미술 짓니 바람처럼 스쳐가니 수많은 얼굴 안녕이라니 인사를 하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영아였습니다 고 음악 주세요 생각
그렇죠.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짜라빠빠 그대는 아름다워 짜라짜라짜라빠빠 짜라빠빠 당신은 믿음직해 짜라짜라짜라빠빠빠 짜라빠빠 수줍어 하지 말고 짜라짜라짜라빠빠빠 짜라빠빠 즐겁게 노래해요 짜라짜라빠빠빠 짜라빠빠 그대는 아름다워 짜라짜라짜라빠빠 짜라짜라짜라빠빠빠 야! 괜찮으면 박수!